미드로그나이트라는 작품인데요. 32카운트 포월댄스고요. 초중 정도 수준의 쌈바댄스입니다. 노래는 스마일이라는 그룹의 미드로그나이트라는 곡을 사용했는데, 이 스마일이라는 그룹은 스웨덴에서 한때 유명했었던 그룹이고요. 이분들의 그 히트곡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은 아마 버터플라이입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었던 곡인데,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해서 이분을 CD를 듣다가 우연히 제가 미드로그나이트라는 곡을 듣게 됐거든요. 네, 이 노래가 제 생각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쌈바비트를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춤을 추실 때 그 리드를 정확하게 주의 깊게 들으시면 이 춤을 추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텝을 설명해 드리죠. 시작은 36카운트로 세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션.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Forward, side, recover. Forward, side, recover. 이 동작은 트래블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삼바 베이직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운스 액션, 삼바 바운스 액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춤을 추실 때 다운 업 다운의 바운스 액션이 있습니다. 다운 업 다운. 다음에 4분의 1턴 오른쪽으로 도시면서 역시 트래블 퍼포먼스 동작을 하십니다. Forward, side, recover. Forward, side, recover. 두 번째 세션, 2분의 1턴 오른쪽으로 보시면서요, 이름이 좀 긴데, Continuous Circular Volta라는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발이, 오른발이 왼발 앞에 크로스가 되시면서요, 8분의 1턴 오른쪽으로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크로스 동작을 하시고, 왼발이 Slightly Side가 돼서 옆으로 약간 나오신 상태에서 네 번을 하시는 겁니다. 8분의 1 크로스, 크로스. 그 다음에 뒤에 계시는 발이 왼발이 앞으로 나오시면서 피치. 그 다음에 오버드랍, 리커버, 세일러, 스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향은 아웃시다네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팔분의 왼쪽으로 움직이시면서 킥볼 포인트라는 동작을 하시는데요. 킥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발이 들고 힘을 들고 계시다가 이 발을 내려놓으시면서 제자리에서 왼발을 체중을 옮기시면서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forward, 다시 forward, 그 다음에 2분의 1 오른쪽으로 도시면서요 왼발을 들어서 히치를 하십니다. 히치. 네. 이때 약간 뛰시는 동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backward 샤세라고 해서요 back 샤세를 하고 backward rock, recover 하십니다. 네 번째 섹션은 이게 크로사로드 록스라는 동작인데요. 삼바에서 주로 쓰는 스텝인데 이 스텝을 하실 때는 포워드 웍을 걸으실 때는 어깨, 숄더리드라고 해서요. 몸하고 어깨하고 방향을 같이 해서 포워드 이렇게 걸으시고 샤세를 하실 때는 삼바 로케이션을 쓰시면 됩니다. 삼바 로케이션에서 샤세. 그 다음에 2분의 1턴 오른쪽으로 도시면서 피보턴을 하시고 다시 삼바 로케이션을 하십니다. 삼바 로케이션. 그렇죠? 카운트 함께 보여드리죠. 1, 2, 3, 4, 5,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원에서 리스타트가 있는데요. 방향을 12시 방향에서 시작하셔서 18카운트를 주시고 난 다음에 3카운트에 홀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리스타트 방향은 9시 반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죠. 1, 2, 3, 4, 5,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여기까지 하시고 3 카운트 홀드에서 2 카운트 홀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카운트에서는 체중을 왼쪽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오른발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비디오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다음과 네이버에서 트라이블 라인댄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